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큰 축제가 있죠.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우리 참여한 모든 선교사님과 세계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택한 그릇이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이번 주일 말씀이지요? 무엇을 했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했지요. 이런 바울을 통해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이 귀한 응답을 받았던 바울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이 재밌는 작품도 남겨보고 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렘넌트 타임을 누려요. 자, 그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흑암이 가득한데 이 중요한 시간표에 세계 선교 대회에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인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새 힘을 얻는 세계 선교 대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 현장에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 정확히 예비된 장소를 발견하는 응답이 있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렘넌트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세계 선교 대회와 그리고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오늘 찬양 증인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아시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존,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해라. 너는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라. 너는 항상 교회에 일찍 가서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너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너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라. 목사님을 항상 도와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길이란다. 그리고 너는 돈을 벌면 그 중에 10분의 1은 미리 구별해서 떼어놓아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어려서부터 존은 부모님을 통해 성공자의 그릇을 준비했어요. 존은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발견했어요. 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버는 지혜와 달란트를 주셨구나. 나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전 세계에 교회를 가장 많이 지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야. 전 세계 4,900개가 넘는 교회를 지은 사람, 학생들을 위해서 24개의 대학교를 지은 사람, 그리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 최고의 부자가 된 이 사람, 바로 록펠러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비된 제자와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미리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기도 하시지만 전도의 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큰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여요.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때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일로 오히려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곳 마게도냐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이 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해요. 어려움이 올 때, 큰 문제가 올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새 힘을 얻는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약을 붙잡는 세계 선교대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와 만나는 응답을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세계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공자의 그릇을 갖추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있는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응답을 주시고 영적인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 만나는 축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오늘 화요일은 어떤 재미있는 미션 활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미션을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안디옥 교회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수를 받고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아래 그림에서 빈 곳의 그림을 부록에서 찾아 오려 붙여보아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림에 빈 곳이 있지요. 오늘은 알맞은 그림을 붙여보는 미션 활동을 해볼 거예요. 71쪽의 그림을 오려서 붙여볼 건데요. 여기 위쪽에 있는 그림만 오려서 붙일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가위와 풀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림을 오리고 알맞은 곳에 붙여보아요. 완성된 작품은 멋지게 사진도 찍어보세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끝!
Это время души пора.